자, 지금 스토리로 쭉 이어갑니다. 그대들 중에는 다섯 번째 교회한테 하는 말이겠죠. 5번 붙어 있죠. 다섯 번째 교회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라 하고 요한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 중에는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자, 잠시만요. 요 각주 안 읽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안 읽어드렸죠. 자, 읽어드릴게요. 자, 그대들 중에는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욕심을 따르는 마귀의 자녀가 안 되고 양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 영화를 상징합니다. 영화라는 건요, 영광스럽게 빛난다는 거예요. 흰옷, 영화의 상징, 즉 부활체를 말합니다. 부활한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그 영광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흰옷으로 상징합니다. 그 변화산 사건 때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계세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래서 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거야. 뭔 말이겠어요? 흰옷 입고 막 사람들 여럿이 다니면 어떨까요? 지상에서 막 그러고 다니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나랑 천국에서 살게 할 거야. 천국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나랑 살게 할 거야.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너희들을 다 그 제사장이 되게 할 거야. 이런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제사장은 사제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제사장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그 살아가는 자녀가 됐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지금 사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던 그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어진 새 사람, 새로운 영혼.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몸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 천국의 몸, 그런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자녀들은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요. 그게 맞죠.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고루 나와요. 다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누가 살 수 있느냐? 원래 유대교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나중에 다 제사장 노릇하게 해주겠다. 요 얘기는 천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공간에서 너희들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자, 그대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한 자는, 자, 승리한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1페이지 그 각주로 가보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승리한 자에 대한 제가 각주를 내놓은 게 있어요. 저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말이 좀 긴데요. 다 종합을 해놓느라고. 요 내용만 이해하시면은 기독교의 골자가 보이게 보세요. 그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을 다 종합해서 제가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밑줄 쳐가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육신을 통해 구현해 준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는 두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이자 그 진리의 구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저 명동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인데 해석이 요해요. 막연히 얘기하면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충성 경쟁이고, 믿는다고만 하면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제는 뭐냐면, 자, 하나님과 성부와 성령과 성자를 함께 믿지 따로 믿는 건 아니죠. 근데 성자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통해 구현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자, 우리 모두의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한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의미가 복잡하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히 믿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어색하게 뭐 아빠 이래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와, 거기가 아빠겠지 이런 게 아니라 좀 뭐 그 양반이 아빠겠지 이게 아니고 아빠라고 말할 수 없고 터져 나오는 그거는 성령을 만나면 터져 나옵니다. 혼의 입장에서 내 뿌리가 여기구나 하는 걸 알아요. 자신의 뿌리를 딱 만나는 실존적인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거는 성령을 만나야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을 만나고 나면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이 성령 그대로 사신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 진리 그대로 사신 분이고 그 진리의 화신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진리를 이 땅에 구현해 주시면서 우리를 죄사함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렇게 자신의 한 몸을 바치셨던 하나님의 그 진리의 화신이구나. 이걸 믿는다는 거냐.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도 같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나도 예수님처럼 죄사함 받겠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얻겠다라는 참여입니다. 참여. 참여가 빠진 믿음은 엉터리예요. 믿어 안 믿어? 믿어. 믿으니까 나중에 귀찮게 하지 마. 이런 11조 줬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빠져드는 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오타쿠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 막 써가지고 들고 다니는 분들도 오타쿠는 오타쿠예요. 막 자도 다음날 들고 갈 생각만 하면서 잘 거 아니야. 가슴 벅차서 내일은 또 어디로 갈까? 어디를 구제해 줄까 하고. 그것도 오타쿠는 맞는데 좀 무지하시죠. 진짜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성령을 만나야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거 알아요. 그 성령의 그냥 화신이셨던 거예요. 성령이 시킨 대로 말하고 행동하셨던 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던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서 성령에 안주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천국, 내 안에 있는 천국인 하나님의 영이자 본질의 천국입니다. 성령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구현된 세상이 천국이죠. 이거는 현상으로서의 천국. 성령은요,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실제로 예수님한테 누가 물어보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그런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때의 천국은 본질로서의 천국입니다. 성령 있잖아, 너희 안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또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없던 걸 받는 것처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래 있는 건데, 뭔가 다시 받는다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재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자, 성령 안에 안주해야 돼요. 자, 성자를 믿고, 자,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성자를 믿고, 성령 안에 안주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양심의 진리, 예수님을 통해 구현됐던 그 하나님의 진리, 이게 천국의 법이죠. 천국의 법에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 즉 현상으로서 천국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를 말한다. 자, 복잡한데 요거 하나로 좀 정리할 수 있게 제가 좀 모아놓은 거예요. 복잡한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정리되는 승리한 자, 그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로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성자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자,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해 보세요. 여기 좀 대충 이거 하나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개념들이 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와요. 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천국가. 그 말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나도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써 나도 성령을 통해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진리의 말씀을 나도 직접 따르면서, 자, 칭의와 성화죠.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영화를 얻어서 천국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럴 자격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의 그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에는 거룩하다는 뜻이 원래 들어있어요. 그냥 또 거듭 풀어보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성스러울 성자를 붙여주죠. 여러분 성자, 성령, 성부에만 붙는 성자를 성도에도 붙여주죠.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이 그 갑자기 성을 붙게 됐을까요? 성이라는 게 우리를 지칭하는 성도들한테 붙게 됐을까요? 성령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성자 붙여줘야 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유혹당하고 흔들리고 하지만 그 근원이, 그 혼이 성령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자 붙여주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그러면 유대교회 때부터 거룩한 존재란 뜻이에요. 일반 인간이 아니에요. 거룩해진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도란 말을 너무 쉽게 쓰죠. 세례받으면 성도 돼. 이 말 의미도 아시겠어요? 세례,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제사함 받고 영이 거듭나서 혼적으로 양심을 성찰해가면서 양심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데 제가 협조하는 것뿐이죠. 여러분의 힘으로 못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사랑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내가 협조만 해주면 돼요. 협조를 해주면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얻어서 천국 가서 살 그런 존재들. 그런데 구체적인 현상의 천국은 나중에 갈지 몰라도 본질로서 천국은 이미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미. 이 말 이해되시죠? 성령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는 사실은 천국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천국이 뭔지 아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성도들만이 천국이 뭔지 압니다. 근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면요. 이상하다.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이 끝없이 죄를 짓지? 일주일마다 가서 계속 참회는 합니다만은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을까요? 구원받은 거 맞나요? 라는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해요. 인간이면 그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이런 의문이 안 든다 그러면 진짜 멀리 가신 거고요. 세례를 받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이 드신 분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다 같이 구원을 못 받고 있으면 야 우리도 그래 그러면서 서로 위안을 얻고 끝냅니다. 아 그쪽도 그래요? 원래 그런 건가 보네요. 원래 구원이 좀 그래. 대충 넘어가요. 구원이 좀 그런 막연한 걸 가지고 천국을 가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바리새파가 훨씬 더 여러분 율법 잘 지키고 훨씬 더 정결했던 사람들이 정결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 정결주의 운동이었어요. 지상에 천국을 만들자 하고 진짜로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강림하게 하자고 열심히 그 십계명 그대로 지키면서 율법 지키면서 운동했던 분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그 당시 아주 정화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에요. 세상이 더러우니까 청정하게 만들자고 그분들을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리새파 그러면 아주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해요. 여러분 지금 거기 지금 교회에 예수님이 와서 딱 보시면 와 바리새파는 양반이었네. 내가 왜 바리새파들한테 그렇게 험하게 얘기했을까를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바리새파라도 보고 싶다 그러실 거예요. 바리새파 어딨냐. 이게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바리새파는 진짜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파였어요. 당대 최고의 그 철학자로 칭찬받는 바리새파의 제자였다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요 완전히 쓰레기 취급했죠.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것들이요? 이거 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모시질 않나 뭐 완전히 황당하게 생각한 거예요. 탄압에 제일 앞장서 다니다가 본인이 성령 체험을 탁 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인은 만났다고 주장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직접 만났다는 식으로 주장해요.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의 자기도 넣습니다. 나도 봤다, 분명히 예수. 근데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영적인 몸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볼 때 성령이 강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사들처럼 이 양반도 3년간 보림을 합니다. 원래 한 3년씩 보림 공부하거든요. 그쪽 다마색에서 거기 아무튼 그쪽에서 정확히 거기서만 3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소한 거기서 다마섹으로 간 이후에는 3년, 내가 이후 3년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년간은 거기 계셨어요. 거기서 계속 철학적으로 다듬는데, 기존에 이미 철학자예요. 그 히랍 철학에도 밝고 원래 철학자인데 그 율법에 정통하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 체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학설이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율법 위주의 학설이 다 다시 정립되고 나서야 자기 체계가 딱 정립되고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로 거듭나 버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이거 체험이에요. 나는 보세요. 예수님 탄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림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뭘 잘나간 게 아닌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죄인 중에 으뜸 죄인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나도 성령 받으니까 그냥 자녀로 거듭나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된 뒤에 내가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싸워오고 있다. 그러니까 영화,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광의 몸을 주실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솔직한 자기 단계의 고백입니다. 자기 경지에.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경지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도들은 뭐 사실은 통해요. 통한데 성도들도 그래야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늘 양심 성찰을 통해 선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경지까지만 가시면 승리한 자라고 들을 만해. 왜? 영화를 얻은 자가 승리한 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스토리를 보면 승리한 자한테 내가 영화를 쏴주겠다는 거잖아요. 영광의 몸을 쏴주겠다. 이 정도 정확히 읽어내지 않으면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대충 보시면요. 승리한 자를 특히 목사님들이 이긴 자 그러잖아요. 이긴 자. 말 좋죠.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이긴 것 같고 의문의 1승을 한 것 같잖아요. 이긴 자. 그 이긴 자가 뭘까요? 세상의 논리, 마귀의 논리를 이긴 자예요. 거기에 끌려갈 수 있는데 내가 양심 51%를 지키면서 이긴 자예요. 이런 승리한 자가 아니면 구원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사도 바울 얘기인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알 수 없는 논리들이요. 믿기만 하면 끝난다는 식의 논리가 지금 한국 교회들을 상당히 그런 그 교리에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비성경적이라서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 없다고 지적하면 뭔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한 얘기래요. 이제 선배들을 자꾸 거론해요. 야, 이거 법에 없는데 왜 하고 있어? 아, 선배들이 이렇게 하래요. 성경엔 그렇게 써 있어도 선배들이 이렇게 하래요. 이런 식. 이게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셨던 얘기죠. 그 파리새파 욕할 때 그랬잖아요. 왜 니네는 선배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이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는 안 하느냐 하고 공격했거든요. 사람들이 편의대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식을 어기셨죠. 성령이 시키면 무조건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켰느냐, 사람들이 하라고 했느냐, 이건 엄격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비슷해 보입니다만 다릅니다. 자, 이렇게 영화를 얻을 자격이 있다. 승리한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자, 생명의 책 등장했습니다. 생명의 책에서 5절이에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난 니네 진짜 잘 알아 라고 얘기해 줄게. 자, 생명의 책이 뭡니까? 보시죠. 제가 풀어놨습니다. 생명의 책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천국에 이미 살고 계신 분이에요. 거룩한 성도를 말합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소멸하지 않으며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실천하는 자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이 정도 하시려면 일주보살 정도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게 불교에서도 일주보살 정도면, 자, 일주는 일주보살이라고요. 이렇게 안주하게 됐다. 안주가 포인트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불성에 안주해야 되거든요. 불성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 같으면 성령 안주를 해야죠. 비교를 하면 좀 재밌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불성 안주를 하면 일주보살 그러고, 보세요. 정취. 무리취자입니다. 올바른 길로 들어선 걸로 확정된 무리. 완성된 존재는 아닌데 이미,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영화를 입을이라고 확정된 존재.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리라고, 아니면
극락에 가리라고 확정된 존재, 이런 존재들입니다. 정토에 갈 게 확정된 존재. 이분들은 절대 지옥에 안 가요. 불교에서 특징입니다. 정정치는 어떤 존재인가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태라고도 그래요. 불태지라고 그래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경지. 왜? 이미 불성 안에 살기 때문에. 불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성 안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원래 불성은 있었지만 아무튼 에고가 모르고 살다가 불성과 이제 동거하게 된 경지. 동거를 해도요. 불성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오고 잘 안 들어오고 이런 동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함께 사는 경지가 일주보살이에요. 이 경지 되면요. 여러분 극락왕생 아미타 신앙이 있죠. 극락 가려고 신앙하는 기독교랑 많이 유사하죠. 그 아미타 신앙에서도 극락왕생의 최고의 조건이 정정치, 일주보살. 염불하다가 부처님 이름을 위해서 정신적 경지가 불성에 안주할 정도 되면요. 그때 제대로 사실은 극락에 갑니다. 기독교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거듭난 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 기독교는 아니 불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주보살 정도 될 정도로 여러분이 염불하면서 불성하고 통하고 불성과 함께 살죠. 뭘 해도 아미타불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그러게 되면요. 그 아미타 신앙에서는 극락에 여러분이 어떻게 가냐면 거기에 연꽃 연화대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 연꽃에 태어납니다. 꽃 안에 태어나요. 처음에. 그러니까 꽃이 열려요. 근데 연화대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살아서 극락 갈 게 결정돼요. 연불 신앙에서도. 기독교 신앙식으로 얘기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요. 여기서 여러분이 칭이 되고 성화 안에 살아가시면요. 여러분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책이라는 거를 지금 어떤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면 어떤 책으로 등장해요. 책이 있어요. 진짜. 이건 상징이고요. 자 보세요. 그 생명책이라는 거는 여기 제가 설명해놨는데 보세요. 성도들은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거쳐 사실상 온전한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칭의부터 이미 자녀는 자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여기서도 부처님 자녀가 돼요. 일주보살 되면 부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온전한 자녀는 사실 더 닦아가야 더 온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식 논리대로 얘기하면 이미 부처의 자녀인데 점점 더 부처의 자녀가 돼가요.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왔다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경지라는 건 아니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덜 자녀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화를 통해서 끝없이 또 닦아가야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혼에 자 생명책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어떤 책에 내 이름이 새겨진다기보다 보세요. 성령이 내 혼에 완전히 도장을 사랑과 정의의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에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죠? 내가 성령을 안에 확고하게 살아간다는 경지가 그 자체가 성령이 내 마음에 도장을 찍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름에 도장을 찍어버려. 이 사람은 하나님 거 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즉 내 혼에 먼저 도장이 찍힙니다. 그리고 내 혼에 도장 찍혔다는 사실이 성령한테 각인되겠죠. 동시에 성령의 그 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겨져요. 자 서로 이미 그 괜히 그 있잖아요. 애인들이 어디 가서 막 나무나 돌에 막 하트 그려놓고 누구랑 누구 사랑 이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죠. 혼과 영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새깁니다. 서로에게 성령이 우리 혼한테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사랑 정의 진리 겸손 성실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새겨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영혼이 돼버려요. 하나님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게 또 성령한테 각인되겠죠. 성령이 명확히 알겠죠. 서로 이미 각인, 우리가 각인하다 그러죠. 그게 새긴다는 뜻이에요. 새길 각자예요. 서로 새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과 내 사이가 투명해지면 된 거예요. 따로 어디 책에 이름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상징이죠. 생명책에 이름 올라간다. 그런데 결코 지워버리지 않겠다 하는 거는요. 또 지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칭의를 체험했더라도 여러분 그 뒤로 타락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왜 불태의 경지다 이런 정도요. 생명책에 이름이 안 지워진다 정도 말 들으려면
성령이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내면에. 근데 우리 성령이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래 버리면 사라진 동안은 마귀의 자녀로 활동하거든요. 이중 스파이처럼 성령 불이 꺼지면 바로 마귀의 자녀로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다가 성령 불이 들어오면 또 다시 갑자기 성령의 자녀처럼 활동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 불이 들어와도 문제예요. 칭의를 얻었다고 해도요. 그거 거기에 확실히 안주하는 경지까지는 또 사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한 세례는 안주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세례 받은 거.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례는 뭐 일단 차치하고요. 영적으로도 세례를 성령의 체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이 가시고 나서 성령 체험 언제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어요? 3년 전인가? 이러면 이건 그럼 그 뒤 3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본인은 그때 한번 성령을 체험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럴 것 같으세요? 본인 양심에 손을 얹고 구원받은 것 같으세요? 그 뒤로 이상하게 거룩해지셨나요? 이상하게 내가 왜 요즘 왜 컴퓨터로 그 작업만 하지? 막 왜 막 음란한데 안 가고 싶지? 그 뒤로 내가 이상해진 거죠. 왜 내가 그 뒤로 남을 보면 돕고 있지? 이 정도에 왜 내가 남한테 부당한 짓을 안 하지? 예전에 남한테 피해 입혔는데 안 입히지? 이상하게 왜 가족을 나처럼 사랑하지? 왜 남을 나처럼 사랑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 충격적이 이게 충격적이다. 왜 내 본성이 바뀐 것 같다. 이게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짐승성에 가까운 그런 욕심의 법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는 건 여러분 본성이 바뀌는 행동이에요.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요즘 이상해졌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본성이 바뀐 것 같아라는 말이 나와야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노력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노력해서 하는 건 바리새파가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는 바리새파처럼 노력도 안 해요. 그런다고 성령으로 인해 거룩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더 최악인 거예요. 그런데 또 천국 간다는 또 자부심은 짱짱해요. 그럼 뭔가 좀 단단히 잘못됐죠. 바리새파보다 당당해요. 천국 바리새파는 못 가죠. 저는 가요. 왜요?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차이를 알 수가 없죠. 자, 이게 그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충격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되게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리가 하다가 혹시 하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게 맞아요. 혹시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영적으로 혹시 내가 좀 타락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이런 그 판단 한번 해보시면 혹시 찔리는 게 있으시면 다행인 거고 아, 나 그렇게 판단해봤는데 당당하다 그럼 뭐 더 좋은 일이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랬다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찾아내시면 그건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한번 의심해 보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해지게 된다는 게요. 자기가 알아요. 남은 나중 얘기고 자기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길을 가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파 안에도 다 성령이 있어요. 임하니까 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약해요. 성령의 힘이 되게 달빛처럼 비쳐요. 일반인은 죽은 영 상태라. 산령이 된다는 건 태양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요. 성령을. 그러니까 거기 달빛 아래서는 뭔 꼼수를 부려도 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까 하는 성령의 소리를 잠깐 들었는데 내 에고의 소리가 한 99% 나와버려요. 도와주고 뭐 예전에 또 도와줘서 좋았던 일이 없고 막 뭐 지금 뭐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때 잠깐만 그 영한테 맡겨보면 어떨까요? 성령한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고 나는 모릅니다 하고 한 5분만 이렇게 있으면요. 내 안에 태양이 뜹니다. 그때 이 상황을 딱 돌아보면요. 내 혼이 거룩해져 있어요. 그때 빨리 도와주든지 뭐 하든지 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꼭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웃을 내 몸처럼 보는 그 마음이 딱 생겨요. 그때 필요한 조치 해주시고 가면 돼요. 꼭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듣고 아, 무조건 도와주라고 그럼 바리새파가 돼요. 사실 저 영혼 안에서의 그 어떤 성령의 울림은 없는데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도와주고 있는 상태. 입력이 돼서 그냥 하고 있는 출력만 하고 있는 상태면 바리새파밖에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표현돼야 돼요. 성령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하시라.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안 주어진다 이 말 듣고 또 자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려면요 승리한 자여야 돼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름이 지워질 일이 없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계속 지워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몇 번째 이름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성령 만나서 와 했을 때 이름이 선명해졌다가 이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희미해졌지? 요즘 공부 안 한대요. 교회 안 나온대요가 아니라 요즘 그 성령하고 소통을 안 하고 지낸대요. 그럼 다시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만 해도 교회가요 인간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정 내시면서 성령의 말 좀 들어라. 귓구녕 뚫린 자들아. 너는 뭐 귀 못 알아듣니? 하는 거죠. 이거 알아들을 만하지 않냐? 이거죠. 여섯 번째 교회한테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잘 지킨 그대들이여. 이 세상에 사는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란이 닥쳐올 때 나는 그대들을 보호해 주겠노라. 자, 이 말은 이 말을요 휴거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환란이 오는 걸 못 견디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막 7년 대환란,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없습니다. 임의로 막 만들어내요. 성경에는 항상 3년 반이라는 게 등장해요. 유대인들은요, 예전부터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반, 합치면 7년이 되죠. 7년의 반. 7이 완전한 수라 그 반수를 갖다가 상징해서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그러는지 3년 반의 환란을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힘든 일 있죠? 3년 반 꼭 3년 반의 환란 3년 반의 뭐 3.5를 되게 중시해요. 7의 딱 절반이잖아요. 3.5 이게 반토막이라 그런지 안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3년 반의 환란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뒷사람들 중에 이거는 앞 3년 반이고 이건 뒤 3년 반이니까 합쳐서 환란도 7이라는 숫자가 돼야 내가 좀 만족하겠다 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7년의 환란이라는 건 없어요. 다 3년 반의 환란들이 계속 등장해요. 3년 반.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나쁜 일에 다 3년 반이라고 나와요. 3년 반. 여러분 요즘 뭐 힘드시죠? 3년 반 정도 힘드실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 일이 있으면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7이라는 숫자는 좋은 거에다 붙이고 나쁜 거에다 3년 반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거에도 7년 주고 싶어서 7년 대환란 이런 말이 나오는데 3년 반 뭐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3년 반을 임의로 해석해서 이거는 전 3년 반, 이건 후 3년 반 이렇게 자꾸 해석하시는데 아니에요. 수없이 등장해요. 3년 반이. 성경에 그 다른 성경의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런 환란이 올 때, 7년 환란이 올 때 휴거시켜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따로 우리를 피하게 도와주실 거야라고 믿는 그 사상이요. 이게 휴거설의 휴거는 원래 사도 바울이 주장한 건데 요한계시록 해석에 그게 활용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7년 대환란이 지구에서 난리가 나죠. 그때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뿅 해서 휴거해서 구름 위에서 그 노르라고 쉬라고 해 주고 지구 청소 다 끝낸 다음에 환란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왕 노릇하게 해준다. 요거 믿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휴거 빨리 와서 이제 환란 올 때 우린 휴거되니까 니네 어떡하니 이런 입장들이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환란의 목적이 이 세상에 사는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통과하셔야죠. 시험 보기 전에 어디를 도망가시겠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환란을 줄 건데 그때 너희들을요 보호해 주겠다는 건요 시험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겠다.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당당하게 천국 가자. 아시겠죠? 아니 오디션이 시작되는데 어디를 가요? 내가 잘 봐줄게 이거예요. 봐줄게. 내 백 믿고 그 최선을 다해 실력을 펼쳐봐. 이건 당당하게 합격하자. 뭔가 꼼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오디션 저는 이미 된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따로 휴거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합격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보세요.
그분들이 이해하시는 발상은 이 시험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구에서 살아, 지금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휴거 시켜주고 7년간 아주 그냥 빡세게 고생시켜서 그중에 살아남은 자들하고 이미 살아남았던 자들이 모여서 함께 천국 가는데 7년 환란 때 띵가띵가 하늘에서 놀던 사람들은 장교급으로 오고 하나님 안 믿다가 아주 그냥 고생 진하게 하고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장교 밑에 사병같이 돼서 계급 서열도 나눠서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는 왕 노릇하고 쟤들은 신하 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그 망상에 망상을 더한 얘기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고 싶은 거죠. 예. 본인은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막 풀어가시는데 지금 그렇게 장담하실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게 늘 나오는 얘기, 예수님 관점은 환난에 대한 예수님 관점은 그래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구약에서부터 이 시험을 통해 연단된 자들이 천국을 맛보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연단을 싫어한다니까요. 단련. 연단이라는 게 단련입니다. 제 기억에 다니엘서 같은데 다니엘한테도 그런 연단을 거쳐야 천국 간다. 그때 다 죽은 자도 살려내서 천국에 갈 거니까 너는 이제 죽을 때 너는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요.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 보내주마. 근데 그런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발상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회피하는 발상이 아닙니다. 성령 믿고 그 시험에 당당히 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망가는 생각부터 하시면 안 돼요. 환난이 닥쳐올 때 나는 그대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환난이 닥칠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마에 도장을 찍어줘요. 이 사람은 하느님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그 환난 속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받으면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성령의 갑옷을 입고 환난을 더 당당하게 이겨내는 거지 환난을 겪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구약에 보면 언제죠? 여러분 쉽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극장 가서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해서 본 게 쉽게인데요. 하필 그 맨 앞에서 봤어요. 거의 IMAX 보듯이 이제 누워서 봐야 되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IMAX 영화로 십계를 본 기분이었는데 그 십계의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 있죠. 이집트 그 아이들을 다 죽일 때 그 뭔 칠을 해놓죠. 그 유대인들 집만 칠을 해놔서 거기는 피해가죠. 이게 유대인들 발상이에요. 하느님이 싹쓸이 할 때 도장을 받거나 표시를 받은 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상은 유대인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전통적인.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켜서 인류를 시험에 들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 올라간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이지 따로 빼가지고 어디서 구출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이 좀 봐줄 거 아니에요. 아, 이 친구는 생명책에 이름 올라가 있는 친구지 하면서 두 대 맞을 거 한 대만 맞아라. 뭐 이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는 거. 이 정도지 그 시험을 당당히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이겨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맞겠어요. 내가 곧 갈 터이니 그대들은 가지고 있는 내가 곧 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당신은 이미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다고 봐야 맞죠. 내가 곧 갈게. 막 이런 환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곧 갈게. 그대들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그대들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니네들 내가 왕노릇하게 해줄 건데 그런 승리의 면류관, 승리한 자로서의 그런 그거를 잃지 마라. 체면을 잃지 마라. 너희는 내 말만, 내 진리의 말, 개인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 성령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을 잘 지키고 있어라. 그게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각성한 자들은요, 보세요. 따로 도와주지 않아도요, 따로 뭐 이렇게 꼼수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이미 보호막이에요. 그게 이겨내게 해줘요. 아시겠죠? 성령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나는 승리한 자를,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승리한 자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승리한 자란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한 자이다. 2장 25,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법을 따르고 성령법을 더 중시하면서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 그리고 꼭 성령법이 늘 51% 이상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여러분 이미 이 정도면요. 예수님처럼 나는 성령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한다 하는 경지예요. 그런 건 아니고 욕심법으로 사도 바울도 그 정도 안 됐어요. 욕심법으로 자빠졌다가도 다시 성령법으로 또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자. 그러니까 끝까지 자빠져도 또 일어나서 성령법, 자빠져도 또 일어나서 성령법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승리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마귀한테 절대 무릎 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자빠졌다가도 또 다시 일어나서 성령법을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굴복한 게 아니죠. 정신적으로. 마귀법에 굴복 안 한 자. 그런데 또 금세 보면 또 마귀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빠져나오고. 끝없이 저항하는 자. 예수님급에 승리한 자는요. 나는 성령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긴 힘들고 굳게 지켜가고 있는 자. 힘들지만 굳게 사도 바울처럼 지켜가고 있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 교회의 기둥으로 삼는다. 천국의 기둥으로 삼는다. 그런 사람은 천국의 기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둥이 된다. 그가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이제 안 떠난대요. 천국에 영원히 산대요. 이게 꼭 불교에서 극락에서 영원히 안 떠나는 정정치 닮았죠. 올바른 길로 가기로 확정된 무리. 딱 그 사람은 천국에 살기로 확정된 무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천국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천국의 이름. 그 곧 천상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도성이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인데요. 천국인데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벌써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지상 천국의 이름이요. 그 도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기존의 예루살렘은 타락의 상징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인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민족은 맞는데요. 그 민족이라야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신약. 그리고 그분들은 오히려 구약이라는 데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을 탄압했던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은. 신약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약을 받아들여야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스라엘 전도가자는 분들인데요.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보세요. 그분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딱 하나 이스라엘 12지파 얘기 나올 때 흔들리신 분이 계신데 예, 그것도 그 14만 4천 명을 다시 설명할 때 보면 만국의 백성이라고 하지. 그 상징적인 거지. 구약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지 신약의 내용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요 달라요. 새 언약의 핵심은요. 예루살렘이 오히려 구 예루살렘은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타락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믿었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안 지킨 민족을 대변하는 겁니다. 옛 예루살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음탕한 여자가 등장해요. 창녀가. 음탕한 창녀가 등장해서 그 음녀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설명해 보면 옛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도시의 이름을 그 도시를 바빌론이라고 부르면서 예루살렘이죠. 사실은. 그 음탕한 여자라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음녀는요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인들을 말하고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지상에 강림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인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만국에서 땅끝까지 만국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즉 혈육은 의미가 없어져요.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구약에서는 혈육을 되게 중시했죠. 다윗의 피에서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온다. 이렇게 자꾸 혈육을 가지고 예언하고 이스라엘인들이 결국에 마지막엔 구원받을 거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제일 욕합니다. 이 음녀야 막 이런 얘기들이 구약에 이미 다 나오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니네 구원해 줄게라는 니네 제일 잘 되게 해 줄게가 이 구약식 스타일이에요. 욕은요. 구약에서 더 많이 해요. 이스라엘인들 욕은. 맨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계속 욕하지만 마지막에 너희
잘 되게 해줄게 좀 믿어라 이것들아 이런 식이 구약의 예언이면 신약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 타락한 예루살렘은 망하고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은 혈육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지. 자, 이해되시죠?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